그동안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던 위조 집회범 일당 두 명이 경상남도 거창읍과 대구시에서 각각 체포되었습니다. 이들은 5.16 이전 인천시장에서 옵셋 인쇄기와 아연판 등을 사들여 대구에 있는 자기 집 다락에 비밀실을 꾸민 후 지난 1월부터 500원권을 위조 발행했다고 하는데, 일당 중 한 명이 1월 14일 오후 거창읍 내 어떤 술집에서 위조 지폐 500원권을 낸 것이 단서가 되어 거창경찰서 서형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며, 공범 한 명은 1월 15일 새벽 급파된 형사대에 의해서 대구에서 검거되었습니다.